공포 영화를 보고 나면 마치 추위를 느낄 때처럼 등이 움츠러들고 몸이 으스스해지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? 우리 몸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피부 혈관이 수축을 해서 혈액 공급량이 줄고 땀샘이 자극이 되면서 체온도 일시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올해 영국 데일리메일에서 보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포 영화를 볼 때 우리 몸에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. 바로 평소보다 식욕이 상승한다는 건데요. 이 영화를 보다가 놀라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평소와 달라진다고 합니다. 이때 우리 몸은 짜고 기름진 고열량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.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몬은 신체 여러 곳에서 분비돼 순환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르몬에 이상이 생긴다면 우리 몸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?